우울을 방치해야 된다. 우울. 이게 우울증 환자가 있더래요. 뭐라고 말씀하세요? 아, 네. 정답을 가르치면 안 되지. 대신 책을 한 번, 학생만 선생님들 아실 텐데, 네. 우리 이거 훈련을 해야 돼. 또, 이 책은 좀 부드럽고요. 조금 전문적인 거는 교사 역할 훈련. 이 책을 그 정태를 위한 참고서가 한 다섯 권쯤 있다면 랭킹 1위 일거다. 갈등을 해결한 I메시지, U메시지인데 이게 훈련, 이건 훈련이 돼야 되겠죠. 자, 그러면 그 힌트를 드리고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다. 유메시지 어떻게 해야 된다. 확인부터 해야 돼.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했는데 왜 물어보는데 지금 지대 짐작함. 나도 뭐 어딘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냐. 전전긍긍 하시는 거예요. 당황하는 거다. 싸우기 전에 뭐부터 이유부터 남편하고도 마찬가지. 싸우기 전에 뭐부터 알아야 돼? 이유부터 알아야 돼. 근데 우리는 보통 질러 넣고 근데 막 지금 열이 받았어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? 열을 어떻게 식혀? 이게 아이 메시지. 저는 이거 실제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영동 중학교를 가서 중학교 그 학교에 소위 행동 문제 일으키는 부대들하고 연수를 하게 됐습니다. 제가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뭐하면 저는 일일이 돼요. 왜냐하면 이렇게 훈련을 아이 메시지 훈련 이때 그 아이가 그래서 내가 열이 받았어요. 근데 화를 내는 것하고 화났다고 말하는 곳에 엄연한 그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. 화를 내는 건 어떠냐면 이 새끼가 진짜 짜증나게 야, 이 새끼야, 나 교무실 한 시간 일하고 왔다, 이 새끼야. 이거 짠이라고 했어. 이래버린. 그건 뭐예요? 화를 낸 거예요. 근데 그렇게 화를 냈어요?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? 낚이는 거지. 그 아이의 우울이 제대로 낚이는 거야. 커봐, 아이고. 당신 속셈이 그거였잖아요. 누가 승자? 애가 승자예요. 더군다나 때렸어. 커피 줄줄 나. 누구의 완벽한 승리? 세상은 불공, 역시 세상은 불공평한 것. 걔는 매 맞으면서 한편 마음속으로 위로받아요. 그 아이들이 3층에서, 3층 사람들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? 신길동에서 살인사건 났죠. 왜 행복한 거야? 신길동 아닌가? 신월동. 아, 신길동을 다시 나요? 죄송합니다. 신월동. 이럴 때, 이제 업법, 훈련. 아,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참 당혹스럽네? 이 형용사의 귀재가 돼야 돼. 많은 형용사를 알아야 돼. 애들은 한 가지만 알아. 빡친다. 애들은 그거 한 가지로 그냥 표현해요. 성숙하다는 건 형용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. 남편한테 열받았을 때도
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나 열받네 이러면 안 돼. 형용사를 잘 고르셔. 당혹스럽네. 근데 당혹스럽다는 게 뭐야 속으로? 열 받았다는 얘기야 그게. 어쩔 줄은 모르겠네. 그 형용사를 자, 이거 훈련을 해야 돼. 감정 형용사, 기분 나빴을 때 빡친다는 이외에 다양한 형용사를. 그래서 요 형용사를 듣는 순간 당황합니다. 아, 그랬어? 왜? 모르거든. 감정이라는 거 말 안 하면 누구도 몰라. 귀신도 모르잖아. 엄니가 그래. 저는 참 답답하네요. 왜냐하면 얘기 때문에 나도 경무실에서 한 시간이나 하고 왔는데 너의 그 말을 들어보니까 하늘이 돌았구나. 그러면 어때요? 충분히 전달이 되죠. 그리고 주변 애들이 이제 저 새끼는 또 지랄이야. 근데 그게 여긴 니네들의 공간이거든. 교무실은 누가 하나요? 나와 이 새끼 이랬단 말이야. 그러면 애들이 그 상황이 뭐예요? 아, 재밌는 거야. 애들이 선생님 편 들어요? 일단 싸움이 되면 아무 편도 아니야. 이기는 편 들지. 근데 이겨봐야 뭐하냐고. 애하고 싸워서 애가, 내가 이기면 애는 지는 건데 지면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? 이런 맥락에서 그 이게 훈련이 돼. 요거는 구입하셔서 하루 한 조에 들어가기 전에 다섯 줄씩 읽고 들어가요. 완벽하게 내 행동이 될, 습관이 될 때까지.